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가격의 안정과 또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무제한 그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매년 발생하는 물량인데 그럼 뭐 100만 톤, 200만 톤 쌓일 텐데 공급 과잉이 계속되다 보면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거든요. 그 양곡관리법이 쉽게 설명드리면 수급을 좀 조절하고 농가들의 소득을 좀 높이고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과거 5개년 평년 가격이 올해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5% 떨어지거나 국민들이 먹는 쌀 소비량이 있는데 그 소비량 대비 한 3% 더 많아지면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 초과 공급량이 평년 대비 3% 높아졌다라고 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양곡관리법에 정부는 시장 격리 물량을 시장 격리 할 수 있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장 격리를 의무화시킨 거예요. 그 문장 하나 바뀐 게 이번 양곡관리법의 수정안입니다. 매년 국민 세금으로 몇 조씩 매년 쌀을 사야 됩니다. 쌀을 그 저장창고에다가 이제 수매를 해서 저장창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면 그게 1년만 저장하지 않거든요. 매년 초과 공급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쌓여만 있는 거예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 한번 거기를 보면 이 법이 통과되면 향후 정부는 1년간 약 1조 4천억 원 정도의 재정 자금을 투여해야 된다. 그리고 남는 초과 공급 물량이 40만 톤 이상 계속 누적돼서 발생된다. 근시안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소비자는요, 매년 세금으로 나가야 되고 또 값을 비싸게 주고 살아야 돼요. 농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유통업체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손해예요. 농민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착각입니다. 장기 봤을 때는 농민도 손해입니다. 지금 당장은 가격이 올라간 것 같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초과 공급 물량이 쌓이고 쌓인다고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 평년 가격에 5개년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그것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법이 발동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농가 입장에서도 중장기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장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쌀값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격리하는 비용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까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재정 부담이 커지면 이제 미래 농업을 위해서 투자할 부분들 뭐 혁신 농업이라든가 젊은 농, 청년 농 이런 데 투자할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정책도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쌀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식량 안보에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들도 하시는데 쌀은 말씀드린 대로 남아요. 남는 쌀을 계속 심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밀콩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이런 품목을 늘려야 되는데 그래야 실질적으로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될 텐데 쌀만 계속 심게 되면 식량 안보에 역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현재는 이런 법을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과거에 태국하고 유럽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지 쌀값보다 한 1.5배 가격으로 무제한 수매하는 정책을 했었어요. 그 결과 쌀 과잉 생산이 계속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 적자도 계속 사줘야 되니까 그 재정 적자가 거의 한 10조 원 정도가 나고 태국이 그때까지만 해도 쌀 수출 1위 국가였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 3위로 전락한 바가 있었고요. 유럽도 1972년도에 유럽 공동 농업 정책을 하면서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고 과잉 생산이 된 부분은 보조금을 주면서 수출을 했었어요. 그러다 버터, 우유, 밀 이런 것들이 초과 생산이 되고 역시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이렇게 과도한 개입을 하다 보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시장이 왜곡되고 초과 생산이 되고 그런 부작용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쌀의 수급을 맞추는 게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생산이 여전히 많으니까 반면 쌀은 이렇게 넘치지만 밀, 콩 이런 것들은
해외 수입을 또 의존하고 있어요. 밀은 작업률이 0.8%밖에 안 돼요. 콩도 작업률이 30% 수준에 머물거든요. 쌀을 줄이고 다른 품목을 심을 경우에 어떤 유인책, 인센티브, 전략작물 직불제라는 걸 도입해서 쌀 대신 밀콩을 심으시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보조금을 좀 주면서 유인을 하려고 해요.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죠. 우리가 식량 안보상 필요한 품목들 이렇게 수급이 넘치는 쌀 대신 꼭 우리가 식량 안보에 필요한 이런 품목을 심을 경우에 그 가격의 소득, 그러니까 쌀과 밀콩의 소득차만큼을 직불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이제 전략 임금을 받음으로써 쌀 대신 밀콩을 좀 수월하게 가시겠죠. 거기에 더해서 그 밀콩 농사를 질 수 있도록 생산 기반도 만들어드리고 배수 개선도 해드리고 거기에 기계 장비도 투입하고 이런 정책들이 가면서 쌀 수급 정책도 맞추고 또 생산 늘릴 품목도 늘리고 아울러 농가 소득도 안정시킬 수 있고 그런 정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